이걸 먹는다고요? 아, 먹어보세요. 근데 완전 이거 딱딱해요. 좀 단단해서 좀 치아가 좋으신 분이 드셔야 돼요. 그래. 제일 건강했던. 네, 치가 좋잖아요. 직원, 치아가. 직원나. 오, 맛있겠다. 어때 맛이? 어때? 스파게티 면 있죠. 아. 네. 그거 삶기 전. 오. 그 면을 그냥 생으로 깨물어 먹는 느낌이랑 제 비슷한 것 같죠 맛이. 아니 못 마셔. 자. 네. 아. 근데 치아 건강에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가 강도 경도라 그러죠. 경도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치아 안 좋은 분들은 진짜 문제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것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봉골레 파스타에 대적할 만한 음식이 있다는 걸로 아는데 이게 뭐냐? 아 북한 라면. 북한 라면을 구했다고요? 너무 궁금한데. 맞아, 저 라면 완전 많이 하거든요. 어. 혹시 있어요 지금? 가져왔죠. 우와, 그게 북한 라면이라고요?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해본 라면이고요. 이거는 사놓고 아직 리뷰를 안 한 라면이에요. 아, 궁금하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북한 라면이라고 검색해서 사왔는데 보시면은 여기 쳐보세요. 설명도 다 한글로 써있거든요. 내려고죠 도라지라면 으로서 백두산의 야생 도라지가 매운 고추를 만났더니 고조 동무로서 얼큰한 맛을 만끽하시라요. 이렇게 써있네요. 뭐냐면 설명 맛을 한번 봐야겠다. 이거 한번 우리가 맛을 면의 맛을 좀 보는 거 같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어때 어때? 똑같아? 네 라면은 면은 똑같아. 이거 이제 학교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먹거든. 쉬는 타임에 이렇게. 괜찮다. 맛있다. 제일 괜찮아요. 건 약간 스프에서 도라지 향이 나네요. 네, 어? 맞아요. 도라지 향이 나. 에 거짓말. 진짜로.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바로 이겁니다. 와! 잠깐, 이게 도라지 라면입니다. 도라지 라면. 끓어요. 도라지 라면. 바로 먹어요. 그냥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그냥 옛날 먹던 옛날 라면. 냄새는 비슷한데 약간 순한 느낌이 나요. 아니, 라면 국물을 먹어봐야 알죠. 그렇죠. 좋다. 진짜 이거 궁금할 거예요. 이거 지금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 이 라면이 북한은 어떨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같은 동포지만. 맞네. 우리 라면하고 거의 흡사한데. 맞네. 우리 라면하고 거의 흡사한데 약간 우리가 먹던 지금의 라면이 아니라 옛날 진짜 맛있어. 북한 라면 면만 먹네. 아, 국물 맛을 봐야 되는데 맛있어. 무슨 얘기냐면 옛날 라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라면 그거랑 맛이 똑같아. 진짜 맛있어. 국물도 좋고